안녕하십니까. 신태양 보일러 대표 안재식입니다. 저희 신태양 보일러는 스테인리스 화목 보일러를 만든 지가 약 25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단점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보일러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태양 화목 보일러는요, 네 가지가 발명 특허가 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첫 번째, 연기 누설 방지 장치. 두 번째, 완전 연소 장치. 세 번째, 난방수 보온 장치. 네 번째, 수위 조절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기 누설 방지 장치는 이렇게 화실 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확 앞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저희들 보일러는 문을 열어도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오게 그런 만들어진 그런 보일러인데요. 바람이 밑에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는데 그 열기가 못 나오게, 연기도 못 나오고 열기가 못 나오게 에어 커튼을 해주는 그런 보일러예요. 그 과정에서 연소 상태를 도와주기 때문에 연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완전 연소 장치는 열기가 통과를 하면서 끓음이나 연기를 한 번 더 태워주는 거예요. 저 안에 그 파이프가 있는데요. 저기를 통과하면서 연기도 줄여주고 끓음도 태워주고, 그래서 밖으로 그 완전 연소된 그 연기가 나가기 때문에 연료가 그만큼 절감이 되고, 또 연통에 진액이 묻진 않아서 화재 염려도 줄여주고, 그런 연소 장치 특허품입니다. 세 번째는 난방수 보온 장치입니다. 난방수 보온 장치는요, 물을 데워놓은 물이 빨리 식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허를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밀폐되어 있으면 압력을 받고, 그렇다고 뻥 뚫어놓으면 물을 빨리 식고, 그래서 빨리 안 식힐 거면 여기를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평창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이 바로 온수 보온 장치 특허입니다. 네 번째는 수위 조절 장치. 수위 조절 장치는 보충수통이 이건데요. 여기에 이 안에 보면 웃기가 들어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가볍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수가 있어요. 압력을 안 받게 그럼 공기가 이렇게 방출되도록,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공기가 방출되고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딸려 들어가고, 그 외부 공기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수위 조절 장치가 발명 특허입니다. 저희들 그 컨트롤박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온도가 너무 내려가 있을 때는 동파되지 말라고 동파 방지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또 너무 올라가면은 평창이 돼가지고 과열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순환 모터가 돌아서 보일러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휀이 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휀이 켜집니다. 여태까지 신태양 보일러를 찾아주시고 애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제품, 더욱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